진짜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김성수 씨는 사실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분인지 아, 제가 사실 TV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뭐라고요? 네, 학창 시절 때 네, 우리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럼요. 우상이야. 김성수 씨는 우리에게 뭡니다. 후. 뭐예요, 그게? 여전히 내가 뭐라고 하셔서 아, 네, 우리에게 정말 뭐잖아요. 대단합니다. 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거든요. 아, 네. 진짜 저는 오고 싶었고요. 네. 하여튼 여기 지나가는 길에 전주 볶음밥 하나 먹고 가려고. 전주가 비빔밥. 비빔밥이요. 전주가 볶음밥이 유명한가요? 비빔밥 유명합니다. 죄송한데 비빔밥이요. 아, 네. 네. 바뀌었구나. 바뀌었어. 지나가는 길에 예 이렇게 또 지나가길 어디 지나가. 여기 정말 기분 좋게 너무 좋아서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아 누가 들으면 아니, 지금 한국에 사신 지 몇 년 되셨죠? 그러니까. 아 51년이요. 아, 아 누가 들으면 더디시군요. 네, 며칠 전에 귀국하신 줄 알겠어요. I can speak Korean 뭐요? 영어도 별로네요. 전달력이 별로예요. 네, 전달력 전체적으로. 네. 예. 아 김성수 씨 진짜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정말 멋져.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는 다 그 또래요. 지금 스튜디오 안은 네. 뭐 김세아 씨나 네. 저나 우리 김다나 씨나. 비슷한 시기에 학창 시절을 그렇죠. 예, 다녔잖아요. 푸른 우상이었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 김세아 씨한테 김세아 씨 쿨의 김성수 씨가 수요일에 옵니다 하니까. 이야 나 이재욱 씨 좋아하는데. 그랬었어요. 아, 괜찮아요. 예. 익숙해서 뭐 사실 뭐 더불어 가는 거죠 팀. 예전에 아 김성수 씨 누가, 팬이에요. 누가 저한테 와서 사인 받다가 예. 뒤에 재훈이가 나오니까. 확 뺏어서 가더니 재훈이한테 네. 사인받아. 다시 사인받고? 익숙해요. 아니요. 저 김성수 씨 팬이에요. 아 괜찮아요. 네. 아니 근데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김성수 씨가 네. 그 솔로 앨범을 내셨어요. 아, 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 미리 알고 있었죠. 예, 예. 예. 대단해요 정말. 예. 그 약간 그 라틴 댄스 음악인데요. 예. 네. 되게 신나더라고요. 예, 신나고 여름에 또 들으면 좋아요. 그래요? 막 겨울 겨울인데 이제. 그래서. 근데 항상 쿨은 여름이잖아요. 더 추워지라고. 여름에 캐롤렛 분이시네. 매년 네. 여름을 겨냥해서 좀 미리 예매한 거죠. 여름에 캐롤렛까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네. 그게 더 엉뚱하고 네.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긴장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좀 보이는 라디오로 김성수 씨 얘기할 때는 자막을 좀 띄워드리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괜찮네요. 네. 생방 잘 안 해요, 그래서. 네. 아니 저희들 즐겁습니다. 네, 예. 대단한 결정을 하고 오셨던 예, 네. 김성수 씨입니다. 이 뱃사메요 이 앨범이 그 처음 낸 앨범은 아니잖아요, 솔로로. 예, 그래서 네. 아, 사실 트로트 앨범을 대한민국 사람 모르게 한 번 냈었어요. 모르게. 예, 예. 아무도 모르게. 예,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 그 모르고 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열 씨가 사실 뱃사메요 나오기 전에 네. 인생이란 네. 저의 삶의 그 어떤 스토리텔링을 네, 네. 가사로 녹여서 네. 인생이란 노래를 먼저 녹음했다가 아, 그래요? 그다음에 뱃사메요가 그 시즌이 이제 딱 여름이니까 댄스부터 그냥 하자. 그렇구나. 잘하셨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네, 김성수 씨 멘트 하신 건 좀 힘드시니까 네. 우리가 첫 곡을 한번 좀 들어볼 텐데 네. 사실 김성수 씨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늘 많네요. 오늘 내일 해요. 네. 뭘 오늘 내일 뭐가 오늘 내일 해요. 네. 혹시 감기 이런 거 아니에요? 감기. 감기죠. 네. 네. 그 환절기로 인해서 감기가 아주 세게 와가지고 네. 감기가 아니면 원래 한국말도 더 잘하시는데 오늘 네. 조금 감기 여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I got cold. 뱃사메요를 AR로 오, 예. 제가 좀 의심 가는 건 라이브가 조금 힘드셔서 아직 연습이 덜 돼서 네. AR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니요, 의심이 좀 들기도 해요. 해볼까요? 네? 아니 아니요. 사실 아니요. 머리수를 괜히 안 할게요. 저희 원하는데 아니, 아니 근데 그렇게 진저리를 치실 정도인가요? 아 저는 뭐 부르는 상관없는데 네.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가창력 말고 가사 네. 위주로 들어달라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네. 저희 둘이서 항상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 코너가 있어요. 엔심폰이라고 네. 그걸로 어느 정도 고막이 적응되신 분들이라서 네, 괜찮습니다. 이따가 요거 말고 또 한 곡 또 부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럴 때는 말로 아니 라이브로. 라이브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글스님께서 김성수 씨는 통역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전주 볶음밥 제가 사드리겠다는 분도 계시네요. 예. 지구 용사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세요. MBC로 오세요 MBC. 네. 예. 하나 씨랑 같이. 뭐야 갑자기 제가 훅훅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뱃사네요 들어볼까요? 네, 요거 한번 요거는 마이크를 조금 살짝 열고 한번 네, 저희가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불러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예.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게 참 많죠. 네. 출발. 어, 어 좋아. 어, 지금 시청률 2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지금 시청률 25%. 아, 25% 올라갔군요. 좋아. 어, 노래 신나. 뱃사메요 뱃사메사메요 뱃사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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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사메사메요 파도 소리 들려오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폼나게 걸어보자 비키니 비키니 오늘은 만나려나 뱃사메 꿈속에서 보던 그녀 흰머리에 슬라임 비키니 비키니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짝을 찾아 헤매는 갈매기 눈앞에 보이는 건 불타는 청년의 상상들 Hey, Sammy, 보던 그녀 긴 머리에 슬라임 비키니 비키니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짝을 찾아 헤매는 갈매기 눈앞에 보이는 건 불타는 청년의 상상들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라 나도 이제 배 나온 아저씨 눈 같은 사랑을 접어두고 솔직한 그녀를 만나자 노래 신나네. 야, 아, 괜찮다. 아니 겨울에 들어도 괜찮은데. 아, 저 지금 푸에르토리코 온 줄 알았어요. 와, 야, 진짜. 근데 세아 씨랑 제가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아, 이거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춤 너무 열심히 췄습니다. 아. 예, 제가 진짜 배를 싸매고 네. 스카프로 배를 싸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뜻이에요. 배 싸매라는 뜻이에요. 배를 싸매라. 아, 그거예요. 네. 뱃사매 묻혀는 뽀뽀해달라 뭐 그런 뜻인데 네. 뱃사매요는 뱃사매요라는 뜻. 아, 제가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가사가 좀 그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 배 나와서 어쩔 수 없다. 그렇죠. 해변가 갔는데. 나도 이제 뭐 중년이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배가 많이 나오니까 뱃사매고 놀자. 그렇죠. 아. 빠르게 와닿네요. 아, 정말 저희 같은 중년들에게 너무나 와닿는 노래.
아, 네. 우리가 노래 해석을 제대로 했네요. 그러네요. 어, 저는 아시는 줄 알았어요. 싸매길래. 그냥 김세아 씨는 웃기려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어,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얻어 걸렸네요. 네. 예.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한번 웃기면 돼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 김성수 씨 노래. 아, 해변에 관련된 노래를 또 네. 한겨울에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노래 이거 요즘 정말 핫하지 않나요? 예. 핫하지 않나요? 핫할 건가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핫해질 겁니다. 이제 네. 내년에 어떻습니까? 내년 여름을 겨냥해서. 아, 내년 여름을. 내년 여름에. 예. 아까 그 예고한 대로 인생이란 곡을 오늘 라이브로 또 들려주겠다고 이 코너로. 예. 예. 근데 이 곡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연이라기보다는 네. 그 어떤 저의 삶의 그 굴르고 뭐 그런 그 가사 내용 중에 네. 사랑아 어여쁘다 너를 위해 살아간다 이 사랑이가 딸이에요. 아 제가 살아가는 인생 애칭이구나. 예. 네. 네.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노래는 직접 작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작사를 하신 아니, 듯한 네. 느낌이어서. 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곡을 추가열 씨가 써줬는데 네. 추가열 씨랑 이제 같이 식사하다 보다가 네. 어 추가열 씨가 아 자기가 노래 하나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써주셨군요. 네. 아니, 그럼 이거 발라드예요? 이거요? 네. 조금 느려요. 발라드겠네요. 예. 네. 랩은 아니잖아요. 랩은 없어요. 예예. 예. 발라드네요. 그, 저거는 있어요. 나레이션. 오, 아, 내레이션이 있어요? 내레이션. 오~ 직접 하십니까? 오, 발음 좋아요. 내레이션. 어, 내레이션 직접 하십니까? 예, 하죠. 그럼요. 어, 요즘에 잘 없잖아요. 독특하다. 그렇죠. 네. 그거 다 외우셨어요? 이따가 약간 하셔도 돼요. 조용기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같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거랑은 좀 틀린데 먹이를 찾아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어떤 넋두리 아, 잠시만요. 저 지금 밤 고구마 5개 먹은 거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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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넋두리 좋았습니다. 예. 넋두리 네. 자 우리 김성수 씨의 인생이라는 곡 아 진짜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서 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아, 네. 이거 저희도 씁니다. 아직 앨범에 수록도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어, 오늘 처음 오픈입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은 아닌데요. 예. 오늘 한 7번 8번째. 어, 왜 근데 수록을 안 하셨죠? 하라니까 왜 안 하니? 그거 매니저가 하지. 빠뜨린 거군요. 까먹은 거야. 왜 뺐어? 빠뜨린 거군요. 네. 10번을 넘게 얘기했는데 아직 안 하죠. 혼나야 돼. 알겠습니다. 감동할 뻔했어요 저희. 네. 하긴 뱃사바에 갔다가 네, 저희를 굉장히... 위해서 오픈하신 줄 알고 감동할 뻔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곡 나면 먼저 올게요.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무대로 한번 아, 네, 드디어 김성수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라이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씨의 라이브. 정말 두 손 기대되고요. 인생. 아, 문자 메시지 뭐 하나 받아볼까요? 김성수 씨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김성수 씨의 사인 CD를 걸고 네. 우리 김성수 씨께서 처음으로 그 그룹이 아닌 솔로 앨범을 내셨을 때 그 첫 아. 타이틀곡. 아무도 모르는 그 아무도 앨범. 모르는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는 네. 그 제목을 보내주신 분께 사인 CD 드리면 어떨까요? 그분은 진짜 김성수 씨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거죠. 네. 예. 꽁꽁 싸매져 있던 곡. 제가 네. 보내도 되나요? 갖고 싶나요 사인 CD? 아, 보내도 네. 됩니다. 샵에 194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김성수 씨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CD를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수 씨의 스토리 뮤직 인생이란 곡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말할 것도 없단다 혼자서 사는 인생 갈 곳 없어 서럽다 어차피 혼자라네 인생이란 그렇지 곁에 있는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하지 하지만 꿈이 있어 오늘도 걸어간다 거친 들판 힘들어도 사랑 있어 행복하다
난다. 하늘 보고 소리친다. 사랑아, 허엽구다. 너를 위해 살아간다. 어차피 혼자라네. 인생이란 그렇지. 곁에 있는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하지. 하지만 꿈이 있어. 오늘도 걸어간다. 거친 들판 힘들어도 사랑 있어 행복하다. 오늘도 노래한다. 하늘 보고 소리친다. 사랑아, 허엽구나. 너를 위해 살아간다. 노래한다. 하늘 보고 소리친다. 사랑아, 허엽구나. 너를 위해 살아간다. 야, 이 노래 진짜 뭔가 그 중년의 묵직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 정말 그 네. 뭔가 가창력보다는 네. 가사에 어떤 좀 더 이 심혈을 기울인 맞아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 중간에 이 헤드폰이 이게 옆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네. 네. 모니터가 안 돼 가지고 노래를 좀 덜 못했어요. 덜 못했어. 노래를 되게 감정을 실어서 네, 너무 그러니까. 진지하게 잘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두성도 쓰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두 번 썼어요. 두 네네. 쓰려다가 사람 때문에. 저는 아, 들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너무 쓰시면 안 돼요. 아이고 뭐야 이거. 김세아 씨가 제 얼굴에 뭘 지금 씌웠는데. 아, 너무 예. 예뻐요. 예. 예. 어, 노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 날씨에 딱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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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